맞았기 때문에 확신해가지고 네. 100% 승부한다. 100% 그 이후에 이제 그 처음 도착하자마자 저녁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캐스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캐스팅이란 말은 우리나라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오디션이란 말인데요. 클라이언트에 보내봐서 어떻게 좋나 반응이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에이전시에서.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오자마자 굉장히 큰 미국 백화점이 CF 캐스팅이었어요. 첫 캐스팅이. 영어도 잘 못하니까 디렉션을 뭐 이렇게 걸어서 여길 쳐다보고 카메라를 돌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제 느낌대로 그냥 뭐 이러고 와닿았는데 그 캐스팅이 바로 된 거예요, 5분 안에. 네. 에이전시에서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저희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동양 무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 때만 해도 중국 시장이 확 개방되기 직전이라 동양 무대들은 돈을 못 번다는 고정관념으로 거의 받질 않았었거든요. 저를 받아준 거예요. 저의 가능성만 보고. 근데 처음 캐스팅부터 딱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너다. 우리 에이전시를 짊어지는 바로 너다. 드디어! 네! 기다리다 반드기 또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똥똥. 많은 분들이 뉴욕에 갈매기 똥 맞으러 오세요. 다녔는데요. 사실은 모델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날씬하고 예쁜 분들도 많아서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스터리한 약간 오픈되지 않은 직종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예쁜 친구들이 가시가 많아요.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네. 오디션 할 때 정말 험한 꼴 많이 당해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모델이 어떤 험한 일을 당할 게 많나요? 예를 들면 그 캐스팅을 가면요. 하루에 10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캐스팅을 가서 되지 않을 거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캐스팅 종이를 받으면 착착착 체크를 해서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동양인 모델을 아주 싫어하지 않는, 예, 인종차별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골라서 먼저 가요. 왜냐면 캐스팅 가는 거는 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잘 묵으실까봐 이렇게 캐스팅 종이를 좀 가져왔거든요. 네, 이건 밀라노, 이거는 파리, 이건 뉴욕 컬렉션 할 때 썼던 캐스팅 종이들인데요. 모델은 그럼 오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가지 않으면 기회도 없으니까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 다 30명, 100명 이렇게 몰리면 저는 가도 그걸 못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착순인가요, 다? 그렇죠. 아. 먼저 온 순서대로인데 다 그 상황은 아니까 아비규환처럼 정말로 확 몰리는 거예요. 아무도 줄을 서지 않고. 배치기를 한다고요? 네. 못 됐대니까요. 예쁜 것들이 못 됐어. 야, 너부터 얘가 더 먼저 왔는데? 그랬더니가 너,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제가 먼저 왔다고, 정말 내가 먼저 왔다고 그랬더니 얘가 whatever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모델들인데? 네. 그 당시에 정말 아픔이 있으셨는지 여기 보시면은 왕지수라고 써 있어요. 그 이후에는 저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어쨌든 어떻게 하셨어요? 좀 무섭게 옷을 많이 입었어요. 예를 들면 뭐 오늘처럼 이렇게 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살짝 큰 반지 그리고 빅 선글라스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짝다리 서가지고 짝다리. 야 카리스마 있게 카리스마 있게. 저희 말은 이제 좀 노는 언니 컨셉으로. 제가 저렇게 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 다 알아서 이렇게 쓱쓱쓱쓱 쟤 뭐야? 이러면서 비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좀 대처를 했죠. 머리를 써서. 네. 아니 그런데 정말 못해야 될 때도 가끔은 있어요. 예. 맞아요. 저는 택시 탈 때가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바로 옆에서 있는데 내가 먼저 와 있는데 이러고 잘 오죠. 예. 그리고 그냥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옆에 내가 먼저 와 있었던 걸 알면서도 앞에서 딱 잡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딱 잡고, 예, 네, 그냥 잡고, 내가, 그러면은, Welcome to New York. 그리고 딱 타버려요. 예, 네, 그럼 막 속에서 막 끓다가 이제 1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걸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웃기다. Welcome to New York. 그나저나 아까부터 정준희 씨는 왜 저러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사실 오프닝 때부터 저러고 계셨거든요. 네. 어떤 뭐 분장하시고요, 주리 씨? 양악 수술했어요. 제가 오늘 송경아 씨가 나온다고 해서 송경아 씨가 찍었던 되게 유명한 화보를 제가 패러디를 해봤어요. 진짜로요? 어디? 머리는 갈매기 똥 맞은